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짱캠핑의 짬빈입니다. 자, 오늘은 스트립백 화롯대라는 화롯대를 협찬을 받아서 지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화롯대를 딱 보고 나서 일단 수납이 굉장히 편하겠다, 그리고 설치가 굉장히 간편하겠다, 이 두 가지를 정말 집중적으로 봤고,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생겼다, 아, 요 정도, 이 세 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일단 한번 열어보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너무 잘 포장을 해주셨는데, 일단 박스는 굉장히 하얀 그런 박스로 되어 있고요. 이 부분으로 열어주시면 짜잔, 일단 색상이 카키색으로 굉장히 또 요즘 유행하는 그런 색깔로 있습니다. 자, 양 사이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한번 해주시고 비닐까지 제거를 해주시면 설명서가 이게 나오는데, 한번 딱 보시면 누구나 다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구성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서 제거를 하면 안에 또 이렇게 부분들이 좀 있고요. 자,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있습니다. 이렇게 화롯대, 이제 숲 받침대가 하나 있고요. 그 다음 이 바깥을 연결해주는 스테인리스 막대 하나, 그리고 그릴. 그릴은 작은 사이즈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설치를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 이 상태에서 아래 하단 이 부분을 내려줍니다. 이런 바닥에다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요. 이 상태로는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받침, 요 기어를 씁니다. 여기에다가 이 고리에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양쪽을 딱 껴주고요. 반대편도 껴주고, 끼는 게 뭐 그렇게 어렵고 그렇진 않습니다. 예. 그리고 이렇게 잘 펴주고요. 이렇게 숲 받침대를 올려주고, 이 수트레이에 안에 부분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. 예.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끝에다 얹어만 주시면 끝입니다. 설치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. 뭐 안정감은 있습니다. 확실히 이렇게 되면 안정감은 있고, 요 위에다가 스트레이 이렇게 두 개 올리면 설치 끝입니다. 굉장히 설치가 일단 되게 편해요. 그리고 이 옆에 바람구멍이 또 있어서 불이 굉장히 잘 타겠죠. 일단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고 얼마나 불도 잘 붙고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굉장히 합격이에요. 왜냐면 컬러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설치도 굉장히 좋고, 그리고 수납,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너무나 완벽한 그런 화롯대이지 않나 싶습니다. 한번 장작도 한번 떼보고 불멍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조리를 해보면서 변형이 또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이게 바닥에 너무 바닥 붙으면 공기를 좀 막기 때문에 이 바닥에 이런 선도 좀 있네요. 어저께 제가 하루 이 화롯대를 써보니까 정말 쉬운 조립, 그리고 패킹 사이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리고 그 실제로 불멍을 하고 오랫동안 하고 숲도 피워보고 하면서 보니까 변형도 없습니다. 예, 스테인리스라서 변형도 없고, 예, 그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. 충분히 매력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모양이 너무 이뻐요. 쓰면 쓸수록 또 이제 빈티지한 느낌을 또 가지게 될 것 같아서 또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스트립백 화롯대에 대해서 리뷰를 드렸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캠핑 브이로그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짬빠!